자, 오늘도 좋은 정보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집중해서 봐주세요. 오늘도 수익 볼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도 응원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정말로 많이 감사드려요, 우리 주주님들. 자, 바로 일단 분석을 좀 해드릴 건데, 자, 일단 뉴스부터 대응 전략부터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LS 머티리얼즈 구미 전기차 부품 공장에 착공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력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기차까지 더해서 호재가 생기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전기차 규제가 조금 풀린다는 말들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 입장에서는 굉장한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LS머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완성차 업체 품질 기준을 만족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2027년에는 이걸로만 2천억 원 이상의 매출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LS머티리얼즈의 그리고 두 번째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알루미늄 비중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매출도 증가해주고 있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 AI 관련해서 정말로 좋은 전망치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LS 머티리얼즈도 굉장한 수혜 대상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현재 모든 이 LS 그룹들이 호재를 받고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LS 그룹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LS 머티리얼즈도 현재 이 N자 파동 보여주면서 세력들의 의도가 너무나 뻔한 상황이라서 무조건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게 너무나 분명하고요. 자, 그리고 AI 전력 대란에서 우리 LS 머티리얼즈 굉장히 좋은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다. 여러 에너지 발전의 무게가 실리면서 우리 LS 머티리얼즈는 반사 이익을 보여줄 것이 분명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전보다 7배가 많은 전력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를 찾아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 LS 머티리얼즈가 굉장한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 아주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사실 확실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엔 차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최근에 하락이 나와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좀 하셨는데, 갭을 메꿔주는 하락이라서 상황 자체는 매우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자, 현재 구간이 굉장히 잡아가기 좋은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1선과 61선 사이에서 반등이 한번 나와줄 거다. 그때 여러분들 무조건 매수해서 수익 보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말 그대로 가고 있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잡아가기 좋은 구간인 이유가 지금 세 달 동안 엄청난 횡보를 정말로 많이 해줬죠.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해줬던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수익 구간이었었고요. 자, 뭐예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세력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너네 수익 실현해라. 자, 할 만큼 다 하고 너네 다 빠지면 우리 상승할 거다, 출발할 거다 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N자 파동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절대 세력들이 매도를 할 수가 없는 타이밍이다. 자, 이유를 생각해보면 지금 이 구간에 물려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아래에서는 횡보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현재 가격에서는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이 상승 구간 자체가 매물이 매우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인 거예요. 자, 그런 구간에서 절대로 세력들의 물량 개인들이 받아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고, 자, 그리고 6월 12일에 여러분들 뭐 있습니까? 보호 예수 물량 풀리잖아요. 500만 주가 넘게 풀리는데 지금 상황에서 풀린다? 물량 절대로 못 받아줍니다. 누가 받아줍니까? 지금 아무도 매수자들 없는데 누가 받아줘요? 물량 절대로 못 받아줘요. 주가가 올라가줘야 누군가는 매수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6월 12일 전에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끌어올릴 것이다. 절대로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현재 LS 머티리얼즈 우리가 이용해서 수익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 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제일 잘 나가는 테마죠. 게다가 제일 수급을 잘 많이 받는 주식에다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고 좋은 타이밍에 매도하셔서 좋은 수익을 봐야 한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죠. 다양한 전망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리면서 타점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아침에 LS 머티리얼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LS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각 8시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8시 딱 됐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6월 12일까지 가격 상승시킬 것이다. 오늘 반등 제대로 나와줄 겁니다. 빠르게 매수하셔서 수익 보시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매수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장 시작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무조건 시작하자마자 바로 매수를 해서 수익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장 중에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꾸준히 제가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해드렸고 내일도 해드릴 거예요. 제가 꾸준히 다양한 우리 LS 매트리얼즈의 정보 그리고 진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들 많이 받아보고 싶고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타점들도 정확하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릴 겁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어디 노트 같은 데 써주길 바랍니다. 자, 010-4094-8575로 우리 주주님들 LS 머티리얼즈니까 그냥 LS 한글로 LS 혹은 그냥 영어로 LS라고 써서 문자 저에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어떤 거 보내드릴 거냐?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서 수익 봐야 할지 가격 알려드릴 거고요. 가격대로 정확히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 가격이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과 LS 머티리얼즈 관련한 이러한 전망들 진짜 전망들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총 3통 문자 3통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보내드려요. 매일 업데이트 하고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문자를 3통씩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받아가서 좋은 수익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여러분들 수익을 보셔야 돼요. 문자 3통 정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받아가서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 정말로 많이 많아지신 거 아시죠? 제 구독자님들과 저한테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 합치시면 이제 한 900분 정도 되실 겁니다.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타점에서 똑같이 매수 매도하면서 수익 보고 있다는 거 그렇게 매매하면서 저도 꾸준히 제가 사용하는 키움증권에서 상위 1%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4월에 이어서 5월달도 달성을 했는데 등수가 조금 낮아서 여러분들 볼품없게 보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생각을 해도 높은 등수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도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는 들어가고 있으니까 나는 진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LS 머티리얼즈의 정보와 전망이 너무나 궁금하다. 진짜 진실을 알려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꾸준히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번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그냥 한글로 LS 혹은 그냥 영어로 LS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3통 정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때 집중해서 봐주시고 수익 꼭 내일은 내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대응 전략도 따로 PPT 파일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 관련해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수혜주도 알아봤고요. 이거 바로 빨리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 차트는 세종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입니다. 차트만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 꾸준히 상승하면서 매집봉 보여주고 거래량 폭발시키는 전형적인 상승형 공격 매집을 1차적으로 보여줬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도 하락 구간에서 꾸준히 여러분들 매집봉 보여주면서 거래량 터뜨리고 2차적인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놓고 세력들이 매집하는 주식은 향후에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역시나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4배가 넘는 상승 보여줬어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전력 관련 수혜주가 너무나 똑같은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공격형 매집, 상승형 공격형 매집, 매집봉 보여주면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요. 하락할 때도 계속해서 매집봉 만들어주면서 계속해서 거래량도 터뜨려주는 2차적인 하락형 매집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큰,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역시 보여주겠죠. 최근 들어서 전력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소식 몰리면서 상승을 보여주니 그러니까 역시나 거래량 터지면서 같이 상승을 이미 시작을 해줬습니다. 상승이 이미 시작을 해줬다.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빠르게 받아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이름도 제가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 주니까 그냥 매집이라고 써서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웬만하면 저도 그냥 유튜버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우리 주주님들,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제가 제공을 해드렸던 그러한 종목이니까 함부로 그냥 유튜브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죄송해요. 해서 여러분들에게는 문자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대응 전략집 자체가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매도 잘 알려드려도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마련한 거예요. 대응 전략집 같은 경우에는 4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나는 대응 잘할 수 있고 받아가서 불안함을 없애고 싶다, 정말로 다 읽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가시길 바라요. 이것도 대응
이라고 써서 문자 남기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매집주도 준비가 돼 있죠. 현재 제가 두 개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 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 또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 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